투표가 시작된 지 5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오전 투표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서울 종로 투표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다양한 현장 저희 특집 김재현 돌직구쇼 3시간 생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세아 기자가 종로구의 투표소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자, 투표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평창동의 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 서울 종로구인데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이곳을 포함한 전국 14,259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1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0.8%포인트 낮은데요. 투표율은 현재까지 충남과 경남이 16.2%로 가장 높고 광주가 12.1%로 가장 낮습니다. 특히 이곳 종로구를 비롯해 초접전지 지역구가 많은 서울은 13.2%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투표 열기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났는데요. 지난주 이틀간 진행한 사전투표에선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 투표율인 31.28%를 기록했습니다. 본 투표에서도 뜨거운 투표 열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오후 1시부터는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과 합산됩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투표소 위치는 인터넷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 때는 신분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당선자 윤곽은 내일 새벽 2시 전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